화천 산천어 축제 개막을 앞두고 내일 열릴 선등거리 페스티벌 현장에서 뉴스데스크 강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문수 화천 군수님 모시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문수입니다. 네, 올해에도 어김없이 산천어 축제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축제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올해 축제 준비 순조롭게 잘 되고 있나요? 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온 비로 인해서 우리 산천어 축제장에 얼었던 그간의 얼음이 다 떠내려갔습니다만은 지난 17일서부터 준비해서 오늘 현재까지 얼음 두께가 한 15cm 내지 15cm 정도 됩니다. 축제가 앞으로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축제에 필요한 30cm 이상은 안전하게 얼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얼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 거리 페스티벌이 열리는 선등거리도 이제 준공이 돼서 내일 준공식을 받을 것이고 또 하얼빈 빙등도 준공이 돼서 내일서부터 이제 오픈 시작을 되겠습니다. 그래도 핀란드의 르마니에시에서 오는 오리지널 산타도 축제 기간 때 오기도록 준비가 다 됐고 삿포로의 눈 축제의 그 눈 조각도 내년 1월 3일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지역 농민들이 재배해서 축제 때 팔 농산물도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됐고 지역에 계시는 상가 또는 식당, 숙박업소도 손님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관광객 여러분들이 오셔서 즐기시만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축제 날, 축제 개막식 때 관광객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올해도 정말 즐길거리와 또 볼거리가 풍성한 것 같은데요. 네. 화천군 하면 산천어 축제가 가장 먼저 꼽히긴 하지만 또 요즘 이것도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파크골프가 네.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겨울인데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린다고요? 제가 파크골프 친 지 한 2년 됐습니다. 쳐보니까 재밌어요. 네. 그래서 시민선 이걸 어떻게 좀 만들 수 없을까 생각했어요. 아, 이거로구나. 이걸 산업화 시켜야겠다 해서 파크 골프장을 좀 넓게 만들고 길이도 길게 만들고 또 우리 대한민국 파크 동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양태로 파크 골프장 세 개를 다 리모델링했습니다. 그 대한 파크 골프협회에서 공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공인 인증된 파크장이 세 개 있는 곳이 대한민국 중에 우리 화천군뿐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전국 대회를 1년에 4번을 개최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우리 화천군 파크장에는 제주도서부터 대한민국 각지에서 오셔갖고 1년 내내 즐기십니다. 따라서 파크골프 동호인들도 좋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화천군의 지역경제도 상당히 활력을 찾는 일거 양득의 효자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화천군 하면은 이 군부대 해체 등으로 접경 지역의 지역 소멸 우려가 현재 큰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진 노력을 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화천군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대응책이 있을까요? 국방 이전관 계획에서 27사단이 폐쇄된 이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27사단이 해체된 부대 그 내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사한 것으로 해서 현재 국방부와 협정을 다 하고 현재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산업단지가 되면은 공장이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면 고용이 창출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구 돌구에서 그 산업인 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경지역 문제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보다 또 세심한 배려를 가지시고 적경지역 주민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왜 억울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걱정하시고 큰 맘 먹고 적경지역들이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듬어주는 그런 정책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더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 또한 이 접경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산천어 축제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지역 주민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산천어 축제를 사랑하시는 전국에 계신 관광객 여러분, 이 산천어 축제는 화천군민의 자존감이다, 사랑입니다, 자랑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화천군민은 이에 대한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산천어 축제를 사랑하시는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화천에 오셔서 즐기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마음 놓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갓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화천군에 계신 우리 군민들, 지역에 계신 국군용사 여러분, 우리 화천군 사랑,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를 사랑하시는 관광객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1월 6일 개막되는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천어 축제 많이들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문수 화천 군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군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